코스 73.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았냐 하면은, 보자. 47일 남았네. 다음 주 중에는 시험 대비 수업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교과서 이제, 뭐야, 영어 수업 때마다 교과서하고 프린트물하고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쟤는 애기처럼 왜 저래? 유치원생이야? 자, 복커스 73. 에이, 다음 우리말과 같이 뜻이 같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랐거나. 오케이. 뭐, 우리말 써 있는데 영어를 쓰라, 뭐, 이런 것들은 칼질하는 거죠? 오케이, 누구는? 오케이. 자, 너는 케이크를 만들면서 요리법을 확인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영어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면 네가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이죠. 그렇죠? 네가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네가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무엇을 요리법을 뭐 해라 확인해라. 이렇게 세 덩어리 전체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네가 케이크를 만들면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언제 요리법을 확인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요리법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at이죠. 무엇을 확인할까요? 요리법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의 종류가 뭐다? 얘는 동사죠.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무슨 문이다? 그렇죠.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다시 늘어놓으면 요리법을 확인하세요. 언제 네가 케이크를 만들면서 이런 뜻이죠? 그니까 그래서 요리법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check out the recipe. 네가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why you are going to make a cake? 그렇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are going to는 잘안 씁니다. 이런 거 빼버리세요. while you make a cake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가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while you make a cake. 그럼 여기, 아,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2번. 톰과 토니는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큰 울음소리를 듣는다? 왜 갑자기 현재 시제야? 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톰과 토니가 누가 뭐 하는 동안 그들이란 말이 영어스럽게 하면 그들이란 말이 빠졌죠. 그들이 어디에 있는 동안?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톰과 토니는 그들이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무엇을 큰 울음소리를 듣는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톰과 토니는 문장의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들이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언제. 그 다음에 큰 울음소리는 무엇이죠. 그럼 듣는다가 동사죠. 그래서 톰과 토니가 듣는다. Tom and Tony hear 무엇을 a loud cry. 예, 그래서 그들이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As they are near the hi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 베키는, 그녀는, 이란 말이 여기 빠졌죠. 그녀는.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 그녀는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것이다. 그래서, 언제,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 누가, 그녀가, 무엇을, 선물을, 뭐할 것이다? 살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가 뭐예요?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 그렇죠. When Becky goes shopping, 그녀는 살 거다. She will buy 무엇을 for her mom. 자, 이렇게 풀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번에 while 말고 뭐 도답이 될수 있을까? 그렇죠. while 말고 as까지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while 그대로 as 된다. 그러면 이번에 as 말고 뭐도 답이 될수 있을까? 그렇죠. as 말고 while도 답이 될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when 말고 뭐도 답이 될수 있을까? as도 답이 될수 있죠. 그렇죠?
as는 무슨 뜻도 되고 when도 되고 while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자리에 공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as란 말이죠. as Becky goes shopping, she will buy.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2번은 while도 되고 as도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as도 되고 while도 되고 이런 이러면 돼. 뭐뭐 하는 동안 뭐 해라.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 이런 것들. 오케이, 명령문이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였습니까? 또는 미래 시제를 써도 되는데 will은 쓰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여기엔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여기는 왜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Buy a gift for her mom.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책도 있다. 시제일치의 예외다라고 가르치는 책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B. 다음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그랬네요. 오케이.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게 우리말로 무슨 소리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I was reading a book. 뭐 뻔하네요, 1번은.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어떤 우리말로 뭐가 없대? 그가 했을 때, 그렇죠. 그가 전화했을 때난책 읽고 있는 중이었다. 난책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reading a book. 그가 전화했을 때 when he called. 그러면 좀 이따가 when he call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묵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아니면 I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세 가지 질문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면 될까요? 2번 2번은 뭐뭐뭐뭐 있고 I heard a strange voice. 내가 뭐 했다? 내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as 있고 my 있고 open도 있고 I 있고 eyes가 있어. 그럼 여기에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말이죠. 그럼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렇죠. As I opened my eyes, as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그렇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뭐 as I opened my eye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 a strange voice 듣고 싶다. 뭐이세 가지 I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이세 가지 의문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 as를 또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먼저 to rain 명형부 해오라 했네요. 그렇죠? to rain 명형부 뭡니까? 그렇죠. 명사정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엔칭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되었다. 시작되었었다 이 말이죠. 시작되었었다. 무엇을 시작했다? 비 내리는 것.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 raining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begin이니까. 그렇습니까? It began raining 해도 상관없겠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같고 더 I when at arrived party.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파티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내가 그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이 말이 오면 되니까 내가 그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 arrived at the party. 그렇죠. When I arrived at the party.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When I arrived at the party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떤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나머지 애들은 뭐 to rain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4번 뭐 일단 앞에 빈칸 뭐 들어가고 Somebody broke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대죠. 그렇죠. 누군가 창문 깼다. 그래서 they were called while playing. 있어.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그들이 카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래서 그들이 카드 게임 하는 동안이 뭐예요?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그렇죠.
거예요.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somebody broke the window. 뭐? 예? 아, 카드네요. 미안합니다. 오, 됩니다. 마찬가지, while they were playing card, 이런 대답을 듣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다른 질문인데, somebody broke the window에서 the window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되돌아가서, I was reading a book. 난 독서하고 있는 중이었어. When he called. 그가 전화했을 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o was reading a book when he calle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니? 그가 전화했을 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a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지. What were you reading? 어묵을 떠넘으면 안 되지. What were you reading? 너뭐 읽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reading? 그가 전화했을 때, when he called. What were you reading when he called? 그가 전화했을 때뭐 읽고 있었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hen he call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When were you reading a book? 너 언제 독서하고 있었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boy. 내가 눈을 떴을 때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다. 와, 공포영화 같네요. 그쵸? 그럼, as I opened my eye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en did you hear a strange voice? 하면 되겠죠. When did you hear a strange voice? 물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I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I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죠? Who heard a strange voice as I opened my eyes? 여기 I가 있으니까 이상한 질문이 됐긴 했네요.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a strange voice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you hear as you opened your eyes? 네가 눈 떴을 때뭘 들었니? 말이죠. What did you hear when you, as you opened your eyes? 됐습니까? 그 다음 이 as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내가 눈을 떴을 때니까 이거는 when으로 바꿔 쓸수 있는 when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이거.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at the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내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이러고 있는데요. 언제 비 내리기 시작했니? 이렇게 물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비 내리기 시작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en did it begin to rain? 하면 되겠죠. When did it begin to rain? 언제 비 내리기 시작했어? When I arrived at the party. 파티 도착했을 때. Now, while they were playing card. 그들이 카드 게임하고 있는 중일 때, somebody broke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while they were playing card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Break the window. 그렇죠.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하면 되겠죠.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됐습니까? 언제 누군가가 창문을 깼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indow를 주어로 바꾸면 그렇죠. The window 시제가 과거니까 is가 아니고 was. 그 다음에 break의 PP형 깨어진이라는 broken 하면 되겠죠. 위상수이네.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body.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언제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졌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번에는 언제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졌니라고 묻고 싶어. 이걸 묻고 싶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그래서 when 창문이 언제 깨졌니? 이 부분 의문문을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When 언제 when 창문이 깨졌니? Window broken. When was the window broken? When was it broken인 거죠, 결국. When was it broken? 됐습니까? 그거 언제 깨졌어? When was it broken? 됐습니까? When was the window broken? By somebody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수동태 만든 거죠.
주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동태 시험 잘 들으셨더군요? 틀린 개수. 제일 많이 틀린 사람 몇개 틀렸을까? 11개. 11개다. 어? 10개다. 12개. 제일 적게 틀린 사람은? 3개. 1개. 4개. 그 중간은? 중간은? 9개.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고 하고 있네요. I watched TV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누군가 자꾸 쓸데없는 톡을 보내네요. 넵. 어? 뭘 풀이하네. 어느 거. 조금 있다가, 보면. 헤이, 근데 너왜 거기 앉아 있어? 앞으로 올라갔잖아, 너. 아, 왜? I watched TV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주저리 앞에 있어? 종속절이 앞에 있어? 그렇죠. 어우, 시민규. 연락 빠른데. 주저리 앞에 있죠. I watched TV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에서 주저리 앞에 있죠. 왜? 이 문장은 난 TV 봤어요. 그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 동안이니까. 됐습니까? 누가 뭐 했다라고 그대로 그 뜻이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접속사가 붙지 않은 부분이죠. 그 부분이 주절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뭐 요런 것들 됐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아예 난 대답 듣고 싶다 싶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I watched the Who watched TV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누가 TV 봤어? 이 말이고. 내가, 아, 그가 라디오 듣는 동안. TV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TV 그렇죠. What did you watch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그렇습니까?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en did you watch TV? 너 TV 언제 봤니? While he listened to the radio. 그가 라디오 듣는 동안 봤는데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 그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면 라디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나는 그가 아 가능은 하겠네. 그가 라디오를 듣는 동안 TV를 봤다. 라디오. 이 궁금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너는 그가 무엇을 듣는 동안 TV를 봤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What did you watch TV while?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에서 I'm shy when I meet new people 이러고 있네요. I'm shy. shy가 뭐예요? 그렇죠. 수줍음이 많은, 부끄러워하는 반대말은 뭐예요? outgoing이죠. 어? brave? 뭐 brave까지 brave의 반대말은 coward이지. brave의 반대말은 coward이죠. Coward는 뭐겠어? 겁많으겠지. 비겁한. Brave, coward, 반대말이고, 샤. 용감한. 샤이, 수줍음이 많은 outgoing. 그럼 outgoing의 뜻은? 샤이 난 수줍음이 많아. When I meet new people,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면 when I meet new peop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까? When do you shy? 갑자기 shy가 일반 동사 돼버렸죠? When are you shy? When are you shy? I am 있는데 뭐 be 동사 썼잖아요. When are you shy? 아 be 동사가 아 내가 안 들어가고 있다. 기름질 좀 해줘야 되나? 넌 언제 수줍어하니? 라고 묻는 거. 너 언제 수줍어하니? When are you shy? When I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학이네요.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응답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누가 짐이 없었던 건 아니고 응답이 뭐 했다? 없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when으로 시작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종속절이 먼저야 주절이 먼저야? 종속절. 그렇죠. 종속절이 먼저인 거죠. when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when I was called 내가 불렸을 때 when I was called 내가 불렸을 때 when I was called when I called Jim 대답이 없었다 there 와 there was 생각한 건 참 좋았는데 there was no answer 됐습니까? When I called Jim, there was no answer. 됐습니까? 지금 하는 거 지금 잘하지 않아? 잘했어. No sign. 오케이, 번역기 돌렸나요? 그러니까 When I called Jim, there was no answer. 또 다른 건 뭐 없냐고? 뭐 이런 것도 되겠죠. He로 시작할 수 있고 He didn't answer. Answer 동사도 되니까 He didn't answer. When I called Jim, he didn't answer. There was no answer. 여기에 there was no answer 할 때 answer는 명사고요. He didn't answer 할 때 answer는 동사죠. 됐습니다. 그다음 그는 공부하면서 가끔씩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언제 그가 공부하는 동안 누구는 그는 가끔씩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다. 그가 공부하는 동안 그는 가끔씩 음악을 들어요. 이런 문장이죠. 시제는 현재죠. 그렇죠. he에 대한 팩트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공부하면서라는 얘기는 그가 공부를 하는 동안이겠죠. 그렇죠. 그가 공부하는 동안 as he fact라며 as he studies while he studies he 그렇죠 he sometimes sometime 아닌 거 알죠 음악 듣다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음악 listen to music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딱 좋겠죠 리스닝은 왜 해요? 갑자기 진행형으로 바뀝니까? 팩트를 얘기하는데 진행형 쓰면 됩니까? 그건 그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팩트죠. 그에 대한 팩트. 시제를 어떤 표현을 할 때 쓰는지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동명사를 왜 써? He enjoys 이런 거 쓰고 싶다고? He sometimes enjoys listening to enjoys를 넣든지 어? He sometimes enjoys listening to music 하든지 수동태를 해봤는데 아, 저 문제 일단 너 12개 틀렸어 이 새끼야 근데 너 할게 민규 너도 지금 만만치 않아 뭔가 지금 뭔가 뭐고 수동태가 뭔지 수동태가 어려운 파트고 고급 문법이야 됐습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다음 다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됐습니까? 자, 일단 이런 것들은 뭐뭔 소리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Go to bed 나와 있고, you take a shower. 일단 자러 가라 그랬고, 넌 샤워한다 이러면서. 그러면 자러 가라, 샤워한 다음에죠. 샤워한 다음 자러 가다 이 말이죠. 자러 가라, 샤워하기 전에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문장이 완성된다? Go to bed, cup shower. 됐습니까? Go to bed after you take a shower. 자러 가세요. 네가 샤워를 한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 앞에는 you should가 생각했죠. You should go to bed. 그렇죠? 명령문은 you should 하고 갔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삼촌이 되돌아온다,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삼촌이 되돌아 올 때까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 문장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하면 되겠죠. Until my uncle comes back. 오케이. 그래서 until my uncle comes back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 뭐 you eat dinner 이런 게 있네요. 너는 손을 씻어야만 한다 그랬고, 너는 저녁 먹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너는 손 씻어야만 돼, 저녁 먹기 전에. 그럼 뭐?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됐습니까? 먹는 동안은 아니겠죠. 먹는 동안 뭐밥 먹으면서 손 씻고 뭐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before you eat dinn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재밌었어요? 네. 밖에서 했다면서. 밖에 30도라고 하더라고요. 4번입니다.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어쩌고저쩌고, she was 10 years old. 하고 있네요. 그럼, 레이첼은, 뭐 한대요? 관심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죠. 뭐에 관심 있대? 그렇죠. 레이첼은 이상한 거에 관심 있네요. 별에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뜻은 뭐겠어요? 10살 이후로. 그렇죠.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이후로 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 문장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She was 10 years old. 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since she was 10 years ol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똑똑한 지적이네.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해버려. 그래서 go to bed after you take a shower. 샤워한 다음에 자러 가라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until my uncle comes ba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Until when will you stay here?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 말이죠. Until when will you stay here? 됐습니까? I will stay here until my uncle comes b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dinner. 그래서 before you eat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should I wash my hands? 그렇죠. When should I wash my hands? 언제 손 씻어야 돼요? Before you eat dinner. 네가 저녁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그다음에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ir since she was 10 years old. 그래서 since you were 10 years ol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s Rachel been interested in stars? How long has she been interested in stars?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has been interested가 동사 덩어리고 현재 완료 시제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요? 그렇죠. 계속이 되는 거죠. 계속. 언제 이후로 계속?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이후로 계속.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더 자세히 봐야 될 것들. 잘 보면요. 뭐, 여기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표시해 있는 것들 전부 뭐만 표시해 놨어요?
동사 부분만 표시해놨죠. CJ일치에 대한 얘기죠. 명령문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러 가? 지금 현재 자러 가? 지금 현재 샤워해? 전부 다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면 현재 시제가 표시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2번이죠. 그래서 until my uncle will come back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에 대한 until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의미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거 since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가 오고 과거 시제가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다. 그다음에 재영이가 중요한 얘기했는데. 얘를 보고 요 부분 이 동사가 이렇게 세 단어가 어울려서 됐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 시제가 뭐라 이게 이 이런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봤더니 has 플러스 pp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죠? 근데 여기 봤더니 b 플러스 pp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 수동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난 현재 완료야. has been 얘기하죠. has been 난 현재 완료야. been interested가 얘기하죠. 난 수동태야. 뭐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다음 칼질하기 앞부분에 중요한 거 했으니까 유튜브 꼭 보고 공부하세요. 나는 5살 때 이후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나는. 누가 언제일 때부터? 내가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나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이런 얘기 한번 먼저 하면 되겠죠. 나는 영어를 공부해왔다? 그렇죠. I have studied English. 내가 5살 때 이후로 was 5. Since I was 5. Since I was 5라는 내가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I 내가 듣고 싶다. English라는 내가 듣고 싶다. Studied English라는 내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have studied English. 그 다음에 쌤에게 보내기 전에 종이를 한번 더 살펴봐라. 무슨 문? 명령문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쌤에게 보내기 전에? 그렇죠. 네가 그것을 쌤에게 보내기 전에 네가 그것을 이런 말들 다 하는 거. 네가 그것을 쌤에게 보내기 전에 무엇을? 종이를 어떻게 한번 더뭐 해봐라? 살펴봐라. 아, 명령문이니까 명령문 시작해요. 살펴보세요. Look over what the paper. How? 어떻게요? 한번 더.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그 다음에 뭐? You send it to Sam. 그니까 before you it to Sam.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 Send it to Sam에서는. 자, send AB 됩니까? Send AB. Send가 뭐예요? 보내다죠. 그렇죠. 그럼 send AB 하면 A에게 B를 보내다 주고 있어. 그렇죠? 되죠. 기부랑 똑같은 무슨 동사? 수여 동사죠. 사형식 동사. 그럼 send AB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send B를 보낸다. 누구에게? A에게. 그러면 얘를 이 부분을 send Sam it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노래 들려줬어?
됐습니까? 왜 어떨 때 그렇다? 직접 목적어가 뭐로 바뀌었을 때?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 됐습니까? is이나 them이나 him이나 her나 이런 걸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몇 형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 you send Sam it 하면 안 돼요. before you send it to Sam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before you send Sam it 발음하기도 힘들다. before you send it to Sam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사용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should keep exercising. 뭐 너는 뭐 5kg 줄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만 한다. 그래서 누구는 너는 누가 5kg 줄일 때까지? 그렇죠. 네가 5kg을 줄일 때까지. 내가 이런 거 네가란 말 넣는 거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걸 몰라서 틀리기도 합니다. 너는 네가 5kg을 줄일 때까지 뭐 하는 것을 운동하는 것을 뭐 해야만 한다? 계속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는 계속 해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무엇을 exercising 하? 무엇을 You should keep exercising 네가 5kg 줄일 때까지 You lose 5kg. 자, 그렇다면 until you lose 5kg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돌아가서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5. 그래서 since I was 5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얼마나 동안 영어를 공부했니? 말이죠. I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have, have죠, 그렇죠.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Who has studied English since who was fiv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누가, 5살 때 이후로 누가 영어를 공부했니? Who had studied English since who was fiv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ave studied English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시다. 영어를 공부해 왔다. 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나는 영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5살 때 이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영어를 공부해 왔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을래? 무엇을 해왔니겠죠? 뭐 했니? 너 5살 때 이후로 뭐 했어? 이 말이죠. 그렇죠? 무엇을 What? 너는 했니? What? 그렇죠. What have you done? 너뭐 했냐? What have you done? 너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냐? What have you done? 네가 5살 때 이후로 since you were five. What have you done since you were five?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했고요. Send Sam it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사용식 동사, 수여 동사지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썰렁해졌는 경우에는 뒤로 보내서 썰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you should keep exercising until you lose 5kg. 이래서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Until when should I keep exercising? 언제까지 어깨춤을 춰야 할까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가 5kg 빠질 때까지 어깨춤을 계속 춰. 됐습니까? 되게 좀 죽일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제 여기 지금 뭐가 지나갔냐? 뭐 이런 내가 지금 시험 잘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서 왜? 그때 열심히 한거 같은데 혼자를 했어야 되는데 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도 안 올려다가 왔는데 아이고 집에 가서 쓸데있다
그런 거 가지고 유세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나중에 하시고요. C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 여러분들 수동태 친 거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네. 어디가 어렵다고? Say waited inside. 어쩌고 저쩌고. The rain stopped until.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Say가 안에서 기다렸대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는 우리말로 뭐가 온대요? 그렇죠. 그러면 Say는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Say waited inside. 비가 멈출 때까지. Until the rain stopped.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took a walk. 그 다음에 I finished after my homework. 난 뭐 했다? 난 산책했다. 내가 나의 숙제를 끝낸 이후에 I took a walk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그 다음 Kevin washed his face.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Kevin은 뭐 했다? 세수했다. 언제? Before he has breakfast. 현재 시제네요. 습관을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I have lived in this house. 난 뭐 했다? 이 집에서 살았다. 그 다음 영어로 뭐? Since was born. 아, since I was born. 내가 뭐 한 이후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럼 since I was bor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lived in this house? 하면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born에 대한 거 조사해봤습니까? 수업했는 거 기억나죠? 원형은 뭐다? 원형은 뭐다? bear, bore, born이다. 아시죠? 그 다음, 그는 떠나기 전에 그의 서류 가방을 꾸렸다. 그쵸. 누가? 그가. 누가 떠나기 전에? 그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그의 서류 가방을 뭐 했다? 꾸렸다. 그는 그가 떠나기 전에 그의 서류 가방을 꾸렸습니다. 시제는? 오케이. 주절부터 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주절부터 했어요. He. 꾸렸다. 그가 꾸렸습니다. He packed his bag, backpack, suitcase, 뭐 이런 거죠. 그가 He packed his suitcase. 그는 서류 가방을 He packed his suitcase 했어요. 언제? Before he left, lived, 살기 전에, before he left, 죠. 아, had his suitcase before he left. 오케이, 제가 이, 뭐야, 접속사 파트를, 뭐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한번 주의를 줬는데,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오니까, 나오니까 두 번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늘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의 책을 읽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누구는? 케빈은 누가 뭐 할 때까지? 버스가 올 때까지 무엇을? 그 책을 뭐 했다? 읽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죠. 내가 어떤 말을 안 끼워 넣었잖아요. 그쵸? 주절의 주어는 뭐예요? 케빈이죠. 종속절의 주어는 버스죠. 됐습니까? 그럼 종속절부터 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는 뭐예요? 그렇죠. 그럼 종속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Until the bus came. Until the bus came. 버스가 올 때까지 누가? 케빈이 뭐 했다? read 했다. 무엇을? the book을.
Until the bus came, Kevin read the book. Until when did he read the book? 이 말이죠. 언제까지 모든 책을 읽었어요? Until the bus came. 버스가 올 때까지. 자, 그래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You're busy, you're free, 뭐 이것도 있네요. Okay, 그래서 let's go to the movie unless 이거 있네요. 그래서 일단 뭐래요? 일단 뭐래요? 영화 보러 가자. Unless. Unless you are busy. 그렇죠. Unless you are busy죠. Unless you are busy. Unless you are busy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네가 바쁘지 않다면 뭐 같은 말이다. If you are not busy. 그렇죠. If you aren't busy. 그니까 만약 네가 바쁘지 않다면 let's go to the movie. 그래서 얘는 if you aren't busy 이거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I can't hear you unless 어쩌고저쩌고. 일단 I can't hear you. 나는 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들려 unless. 그렇죠. Unless you speak loudly. Unless you speak loudly의 뜻은 네가 크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하고 같은 말이다? Loudly. I can't hear you if you don't speak loudl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이 못 나와있죠. 만약 뭐뭐라면 you can have them. You can have them이 뭐겠어? 가져도 된다. 또는 뭐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if you want those pictures네요. If you want those pictures, 네가 저 사진들, 저 그림들을 원한다면 you can have them. 가져도 돼. 자,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우리는 콘서트장에 갈 수 있었을 텐데 if you were free. 네가 어떻다면 한가하다면. 자, 이거는 지금 나올 게 아닌데 지금 나왔어. 이거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얘들하고 달라. 얘들은 뭐다? 좀 조건문이라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는 달라. 일본 가정법 과거라 그래.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가 다른지 나온 김에 좀 얘기하면요. 조건문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들이 이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네가 바쁘지 않다면. 이 말은, 네가 바쁠 수도 있고, 안 바쁠 수 있다. 이겁니다. 바쁠 확률 50, 안 바쁠 확률 50. 근데 안 바쁘다면 영화 보러 가자 이 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네가 더 큰 소리로 말할 가능성 50, 말 안 할 가능성 50인데 만약 크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고 크게 안 하면 못 듣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가 그 그림을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데 원한다면 가져도 돼 이 뜻입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는 이 과거라는 말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데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정법 과거는 언제 가능성이 0%인 걸 얘기하는 거다. 현재 가능성이 0%,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0%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함께 콘서트장에, 자, 만약에 이거 다 없다 치자. 여기 없다,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이거 없어, 이 부분 없어. 그냥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이거 뭔 소리야? 우리는 언제 콘서트에 같이 갈 수 있었다야?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콘서트장에 같이 갈 수 있었다죠. 이건 그냥.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그니까 과거의 일을 얘기한 건데, 여기에 if가 오고, if, 여기도 동사의 형태가 뭐면, 과거면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과거가 아니야.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가능성 몇 퍼센트인 걸 얘기하는 거다. 그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얘기야? 상대방이 엄청 바쁘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쁘다는 거 알고 있어.
잠깐의 여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 우리는 함께 콘서트, 아까 전에 이거 없을 때는 같이 갈수 있었다고 과거 사실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되면 뭔 소리 하냐? 우리는 현재 또는 미래에 함께 콘서트장에 갈수 있을 텐데, 점점점. 만약 네가 어떻다면, 한가하다면. 됐습니까? 만약 네가 언제 한가하다면? 과거에가 아니고 현재 한가하다면. 저거 아이일 때는 뭘 써야 그렇죠. 아이일 때도 was 써야 된다. 가정법 과거에서는. 원래 아이는 was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가할 가능성 몇 퍼센트라는 걸 얘기, 알고 프리할 가능성 0%라는 걸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만약 네가 한가하다면 같이 있을 텐데, 같이 갈수 있을 텐데, but we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 정신 차려. 또 다른 문장이 뭐냐? We can't go to the concert together because you aren't free란 말이야.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네. 조금 이따 이제 곧 배우게 될 거예요. 이 학기 말에. 가정법 과거라고. 맞습니까? 이번에 배우는 애들이 있고, 3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가정법 과거 중요하니까. 3학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3학년 또는 2학년의 하이라이트.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you are free. 이건 뭔 소리야, you are free. 너는 한가했었다.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했다고? 만약 네가 현재 한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가하다면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형태, 조동사의 과거 뒤에 동사원형,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오는 거지. 절대로 과거에 대한 형태가 과거일 뿐 내용은 현재고 가능성 0. 뭐 많이 쓰이는 가정법 과거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렇게 있습니다. If I were you, I wouldn't to say that 뭐 이런 거. 가정법 과거의 규칙입니다. 자, 왜 were 써야 되는지 내 나름대로 생각은 이렇게 해봤어. 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만약 너라면, 였다면이 아니니. 그렇습니까? 만약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수 있습니까? 가능성 몇 프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되는 일이야, 완전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완전 불가능한 동사를 쓴다고. 그렇습니까? 내가 너라, 내가 현재 또는 미래 너라면, I wouldn't say that.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예전에 들었는데 네. 인상에 남았는 모양이다.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나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번지수가 좀 잘못된 거야. 우리 지금 조건문 배우고 있는데 맛보기로 잠깐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좀 이따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현재 시제 막 들어있는 거 이런 거 R are, 뭐, are busy, 뭐, you speak, 이런 것들, 뭐, if you want, 이런 건 조건문이야, 조건문. 그럴 수, 네가 마음에 들수 있고, 안들수 있는데, 뭐, 마음에 들고 가져가고, 아니면 말아,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없어. 이런 거, if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건 단순 과거 시제야. 우리는 과거에 컨설팅을 같이 갈수 있었습니다. 이 말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기에 또 동사의 형태도 과거, 우리는 현재한테 함께 갈수 있을 텐데, 만약 네가 어떻게 한가하다면, 근데 네가 한가할 가능성 몇 퍼센트다, 0%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너무 이렇게 얼굴색이 똥색이 될 필요는 없고요. 별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만약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너는 파티에 올 것이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넌 파티에 올 거니? To the party. 내가 날 만약 너를 미래의 파티에 초대한다면, if I invite you. 여기다 will 넣으면 안 되는 건잘 아시죠? 만약이기 때문입니다. if가 인지 아닌지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 다음에 만약 누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네가란 말이 빠졌죠. 이런 거 왜 자꾸 생각해야 됩니까, 선생님? 지금 배우는 게 뭐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뭐랑 뭐가 필요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참 여기 동사네 참. 그래서 팁 컴퓨터 끄란 얘기부터 하고 있죠. 컴퓨터를 끄세요. Turn off the computer. If you don't use it.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this 할 수도 있는데, is 낫겠죠. If you don't use it. 만약에 여기에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아니고 네 개였다면? Unless you use i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urn off the computer. Unless you use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으면 나는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죠. 그래서 뭐 숨어있는 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버릴 거다 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주절이 나와있는데 뒤에 주절이 있으니까 앞에 여기 콤마가 있는 것도 힌트죠. 이거 만약 라면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만약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want this. 그렇죠. 이 말 들을 걸. 됐습니까? 그래서 뭐?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I will throw it away. If you don't want this magazine, I will throw it away. 자, throw away라는 수고도 가끔씩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throw는 던지다, 내 throw away는 버리답니다. 멀리 던지면 버리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aren't busy now, we can have lunch together. 만약 네가 그렇죠. 바쁘지 않다면, 그러니까 네가 바쁠 가능성도 50%, 안 바쁠 가능성도 50%라 이 말입니다. 이건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은 뭐다? Unless you are busy now. 하면 되겠죠. Unless you are busy now, we can have lunch together. 그 다음에 Unless I see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아침에 너에게 전화할 것이다. 그래서 if I don't see you tonight, if I don't see you tonight, 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이런 거네. 그래서 만약 누가 뭐 한다면, 만약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누가 돈 빌려줄 수 있다, 내가 돈 빌려줄 수 있다. 주절과 동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숨어있는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만약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if you need money, need a money는 아니겠죠. if you need money, if you need a money, if you need money, 나는 빌려줄 수 있다. I can lend you some. 머리는 반복되기 때문에.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you some. I can lend you some money. If you need money,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거는 I can lend you some money if you need some. 이렇게 써도 됩니다. 주소를 바꿔도 되죠. 이번에는 주절부터 먼저 써보겠습니다. 만약 뭐 한다면, 만약 내가 바쁘지 않다면 누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죠.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뭔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주절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뭐? 그렇죠. I will help you. Unless 쓰라고 그랬네? Unless 내가 바쁘지 않다면이죠? Unless I am busy. If I am free, I will help you unless I'm busy.
숙제를 해와야지 왜 지금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12개씩이나 틀리지. 그럼 9개 틀렸어.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써라. I like science fiction. It is very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뭐 공상과학 소설이 좋대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었을까? Why do you like science fiction? 이라고 물었더니 뭐라요?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하면 되겠죠. I like science fiction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t read the book anymore. 나는 더 이상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대죠. Because I have a headache. 왜? 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럼 because I have a headache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So why can't you read the book anymore? 왜 더 못 읽겠니? Because I have a headache. 다음, Sam couldn't arrive on time. Sam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 Because as he overslep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aughed at Tony. 나는 토니를 뭐 했다? 비웃었다. 왜?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했기 때문에 그가 웃기게 생긴 그러니까 형편없이 생긴 이 말이죠. 가짜는 눈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because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y did you laugh at Tony?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왜 안 바뀌어? 야, 정신 차려. 형광펜으로 바꾼다고 나. 버티네. 와. 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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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좀 바꾸자고. 아니, 진짜. 네, 그래서 뭐 시제 일치에 대한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Sam couldn't arrive on time. Overslept. 됐습니까? Oversleep의 과거지. Sleep의 과거가 slept이니까. 늦잠 잤다. Overeat는 뭐야? Overeat. 과식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는 치통이 있어서 결석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absent에 대해서 조사해 왔습니까? 네. 네, left at. 참, left at 같은 말 뭐든가요? 아예 쌤. 그건 아는데. 어. 욕하는 건 아는데. 어. 모든데 이거 무슨 말이야? 말. 그거 face. 둘 아예. 아예 그 쌤들 쌤들. 아, 이것만 기억나. 그래서 같은 말은 make fun of 도 make fun of. make fun of. make fun of. 말하려고 그랬지, 그치? laugh at, make fun of. 됐습니까? 예, absent 반대말은 뭐였어요? 그 번. 뭔가 놀리다 보였다. 왜? 색깔이네. 전보다 얇은 펜을 바꿔놔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쌤은 결석했습니다. Sue is absent from school because she has a toothache. Because have a toothache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she has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의미의 문장은 she has를 안 쓰고도 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수업했는 내용 기억나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She is absent from school because she has a toothache. 지금 배우는 게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두 번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난 너무 무서워서 어젯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as I was too afraid. As I was too afraid. I couldn't sleep last night. As I was too afraid, I couldn't sleep last night. 지금 뭐하고 뭐를 연결해놨어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놨네요. 됐습니까? 이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이 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뭐? 크게 빨리. Since we walked for 3 hours. Since we walked for 3 hours, we were very tired. 됐습니까? 왜? 이것도 뭐랑 뭐랑 연결해놨지? 원인과 결과를 연관해놨죠. 됐습니까? 다른 표현 방법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Sue is absent from school because she has a toothache. 원인과 결과인데요. 뭐, 여기에서는, 뭐, 어쨌든. 뭐, 첫 번째 질문. 여기 she has를 빼고 표현할 방법이 뭐죠? 그렇죠. Because of a toothache. Sue is absent from school because of a toothach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문장을 so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준비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똑같은 문장을 so를 써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준비됐나요? 오케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Sue has a toothache, so she is absent from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I was too afraid I couldn't sleep last night. 됐습니까? 다른 표현 방법이 이거 뭐가 있을까? 오케이. I was too afraid because I couldn't sleep last night. 나는 뭐 했다? 이거 빼고. 그렇죠. 이거 빼고. 나는 뭐 했다? 너무 두려웠다. 왜? 내가 어젯밤에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잘 수 없었던 게 원인이 돼서 너무 겁먹은 거죠. 그쵸.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이거 왔어. as 자리에 because를 넣으면 될까? 되죠. because I was too afraid I couldn't sleep last night. 또 뭐가 있을까? 아, 또 since를 넣어도 되겠고, 또? so를 넣으면 어떻게 돼? 아, 웃지 말고 가르쳐줬잖아. 소를 쓰면 I couldn't sleep last night. I was too afraid. I couldn't sleep last night. 그렇죠. I was too afraid. 난 너무 무서웠었다. So I couldn't sleep last night. 또 생각 안 나요? 응? I was so afraid that I couldn't sleep last night. I was so afraid. I was so afraid. 뭔 뜻이야? 나는 너무 무서웠다. That. 그래서 I couldn't sleep last night. So that 그러면 되죠. 그럼 또 뭐도 되겠어. 그래서 뭐? I was too afraid to sleep last night. 그쵸. 그것까지 되죠. 됐습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됐습니까?
Now, since we walked for 3 hours, we were so tired, very tired. 또 뭐, because as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표현 방법. We walked for 3 hours, so we were very tired. 여기에 because, since, 뭐, as 이런 얘기 하지 말고라 그랬잖아. 어? 내가 언제 so를 쓰지 말라 그랬어. 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for 3 hours를 쓰지 않는다면 뭐. 아, 뭐 됐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See. Penguins have a funny walk because of their short legs. 펭귄들은 우스운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 Because of their short legs. 겉 때문이죠. 겉 때문에. 그렇죠? 여기 because of의 전치사 because of죠. Because of의 목적어는 뭐예요? legs고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m. Because of them.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라고 얘기하니까 because가 아닌 because of를 써야 된다 이 말이고요. Penguins have a funny look, funny walk because they have short legs. 그들이 짧은 다리 갖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I studied hard yesterday. 나 어제 열심히 공부했어. Because I had the English test. 내가 그 영어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I studied very hard yesterday. Because of the English test.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Due to the English test. 또 on account of on account of the English test. Due to the English test. Because of the English test. ACCONT on account of due to. 아, 참, 이게 더 잘 나오는데? 그럼 또 뭐? Going to the English test. Going? 어디야? 뭐가? Going? 어몽? 말고. 어몽? 말고. Going? 아, 생각보다. 계속 밀고 있네. 그렇다고 그 땜도 지나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소라는 여유시간이 있어서 지금 책을 읽고 있다. 맞습니다. 초속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 여유시간이 있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이 같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뭐가 없죠. 그래서 왜 소라가 여유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녀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맞습니다.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습니까?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죠. 이건 현재 시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소라의 직업이 뭐 책 읽는 겁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할까? 주절부터 할까?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 넌 그거 냈고, 너 뭐 낼래? 너 뭐 낼래? 가위. 그러면, 니가 졌어. 오케이. 뭐부터 하자고? 주절부터. 오케이. 그러면, 또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어? Sora is reading. 뭐, 여러 번 한꺼번에 읽진 않겠죠? Reading a book. Sora is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because she, CJ17을 이루어줘야 되겠죠. She is having more free time. Sora is reading a book because she is having free time. 그니까, 이것도 받아 적고 있으면 또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아, 이거 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쓴 문장은 뭐가 틀렸을까? Is having이 틀렸죠. 왜? has로 해야 돼? 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중이... 와우, 그렇죠. 진짜. 바로 그거죠. have가 먹다 할 때는 먹는 중일 수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내다 have a good time
I am having a good time 된다 했어. 하지만 have가 무슨 뜻일 때? 가지다. 그렇죠.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죠. 가지다라는 뜻일 때. 가지면 가지고 말면 마는 거지. 그래서 has인 거지. Try is reading a book before she has free time. 뭐 she, because she is free. 해당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진행형 시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시제에 대해서 크게 민감, 센시티브한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작문을 할 때 맨날 시제는 이라고 자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야 돼요. 예, 그들은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에 갔다. 걷고 싶었던 사람과 공원에 간 사람이 같아달라.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생각된 거죠. 그래서 누가 뭐해? 그들이 걷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은 공원으로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종속절부터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Why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겠단 말이죠. 왜 as they want to walk. 그래서 뭐? 그 다음 쉼표 꼭 해야죠. They went to a park. 오케이, 지금 쓴 문장은 뭐가 잘못됐나요? 시제가 잘못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시작할 때 정했죠. 그들이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에 갔다. 무슨 시제야? 어? 이거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슨 시제겠어? 과거죠. 그러니까 뭐 As they wanted to walk, they went to the park. 과거에 뭐 걷고 싶을 때는 과거에 공원에 갔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어디에 공부를 하고요. 네? 오늘부터 수업은 타이트하게 진행될 겁니다. 결과의 접속사 소네 구문. 소는 그래서란 뜻으로 원인과 결과일 때 쓰이며 결과 because 원인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어. 됐습니까? 자, 여기 시작하기 전에 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1번, 2번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만든 소의 뜻은 뭐든가요? 응? 그래서부터 만났나요? 뭐, 비슷비슷하게 만났는데. 그래서부터 만났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나요? 그렇죠. 매우 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란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한 건 소가 무슨 뜻일 때, 그래서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so 같은 경우에는 뭐기 때문에 so가 그래서란 뜻일 때는 뭐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위치를 이렇게 막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and, but or so 같은 애들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and, but, or so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because를 썼을 때는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하죠.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here.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됐습니까? I didn't go there because I was sick.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om talked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해서 So I felt very bored. 됐습니까? Tom이랑 같이 술 마셨단 말이죠. 술 마셨는데 Tom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엄청 지루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I felt very bored. 나는 엄청 지루했어. 왜? Because Tom talked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뭐 because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 그니까, so 대신 because 쓰세요. 그러면 여기 이거 빼고 because 쓰고 이런 일 이제 하겠어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되죠. 그니까, 위치가 달라지죠.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배우게 될 도우랑 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여러분들 대충은 알고 있죠. 도가 뭐였어? 도. 도, 어, 도가 뭐였어? 도, 어, 도. 어도가 뭔 뜻이었어?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 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양보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양보의 부사들이 있거든. 좀 이따 할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얘 대신에 but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because so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although it was raining, I went there. 뭔 뜻이겠어? Although it was raining, I went there. 비록 비가 왔지만 나는 거기 갔다. 그럼 but 쓰면 it was raining, but I went there. 자, 그 다음에 이제 so 너무 뭐뭐의 소개 부분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이때 so는 뭔 뜻이다? 매우 라는 뜻이다. 너무는 아니야. 너무는 투죠. 아, 매우 뭐뭐합니다. 매우 뭐뭐합니다. 이 자리에는 뭐가 온다? 무어가 온다. 여기에 무슨 시 온다? 그렇죠.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오죠. I was so tired. I was so sleepy that I went to bed early. 그러니까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됐습니까? so의 뜻이죠, 결국. 그러니까 so를 쓰기 이상하니까 so that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의 so는 매우란 뜻이고 that은 그래서 라는 뜻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Alex ate so much. Alex가 매우 많이 먹었다. That 그래서 he had to lose his belt. 뭐야만 했었대요? 벨트를 느슨하게 만들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loosen의 반대말은 뭘까요? loosen의 반대말은 tighten. 됐습니까? tight 꽉대는 tighten 꽉대게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푸드오프가 뭐죠? 푸드오프 뭔 뜻인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도 조사해보세요. 내가 조사해야 되죠? 아니 아무 말도 안 해. 네?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조사해야 되고 할머니 말씀하시든지. 그니까 뜻과 그 다음에 같은 말. 그 다음에 I couldn't sleep at all. I was very sleepy this morning. 그니까 나래롤이 뭐죠? 나래롤 전혀 아니다. 부정어의 강조는 부정어 나를 강조하려고 at all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래롤 Musa was very surprised. She didn't say anything for a minute. For a minute가 뭐 뜻이에요? For a minute. 그렇죠. 그 다음에 the box was I couldn't lift it 이렇게 나오네요. 아, 자 이거 다른 표현 방식. 케빈은 너무 익히어서 대화에 입장하지 못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 to enter 보이죠? 그렇죠? to 뒤에 하다 왔으니까 그거 해오시고요. 여기 아직 커서 그거는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마찬가지죠. to see로 논현형부.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어떤 애완동물은 너무 영리해서 그래서 너무가 아니고 매우입니다. 이거 너무란 말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다른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문장 같듯이 갖도록 A clerk is very kind. All customers like her. Clerk이 뭐야? Clerk. Customer. 눈치로 때려잡은 거 아니야? 고객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we didn't need a flashlight. The moonlight was very bright. Bright의 반대말. 그들은 서둘렀다. 그래서 시간 안에 도착했다. 시간 안에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On time. 그렇죠. On time. On time. 이거. 앞에서 나왔었죠. 주미는 매우 예뻐서 모든 소년들이 그를 좋아한다. 들려나 이거? 이거는 두 가지 표현. 두 가지 이상으로 들려주죠. 그 다음에 Focus 78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도 뭐 해석은 비슷한데요. 전부 다, 일단 네 녀석 전부 다 though나 although든 even if든 even though든 전부 다 해석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even if는 조금 쓰임새가 다릅니다. 예. 자, 이걸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고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이걸 양보의 접속사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왔는데요. 뜻이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조건, 어떤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와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약속했어. 비가 와 친구들이랑 축구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된다? 비록 비가 내리지만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이런 걸 보고 양보,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비록 비가 왔었지만 이 부분을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썼는 일본 사람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문법책을 옛날 사람들부터 만든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양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보라는 말은 집어치우고요. 비록 그러니까 뭐 배가 고팠다, 뭐 안 먹었다. 이거 왔을 때 그럼 둘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비록 배가 고팠지만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뭐 비록 배가 고팠지만 이 부분으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 although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으로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it was very dark but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어땠었대요? 그렇죠. 매우 어두웠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말은 비록 어땠지만 그렇죠. 비록 어두웠지만은 주절을 먼저 썼네. 주절을 먼저 써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그 남자 불을 안 켰어. Though it was very dark. 매우 어두웠지만 얘를 먼저 써도 된단 말입니다. Though it was very dark,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괜찮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lthough he is old,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비록 그는 어떻지만, 늙었지만, 매우 힘도 세고 건강하다. 이 문장을 but을 써서 표현하면, 그렇죠. He is old, but he is very strong and healthy. 됐습니까? 그래서 although, though 이런 애들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을 끌고 다니고 종속절과 주절이 붙었을 때는 종속절과 부절, 주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but은 무슨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등 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But he is strong and healthy. He is old. 이렇게 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Even if, even though 역시 비록 뭐뭐일지만이라도 라는 뜻이 양보했듯 Even if you don't speak Russian, you can read the menu. 비록 네가 러시아어를 할 수는 없지만 너는 메뉴판을 읽을 수는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먼저 써도 된단 말이야. 종속적이네. You can read the menu even if you don't speak Russian. 근데 이거 but을 쓰면 You don't speak Russian but you can read the menu 할 수 있단 말이야. Even though Bill was so fat 누가 언제 어땠지만 Bill이 과거에 매우 뚱뚱했지만 He won the race. 그는 경주에서 우승했다. 승리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주절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되냐? Bill won the race 이렇게 해야 되겠죠. Bill won the race even though he was so fat. 그렇습니까? He is a good actor. He is not that popular. 이게 대체 대신 무슨 뜻인지. 그렇습니까? 뭐한 대신지.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수업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The package was sent by express. It would be late. Express의 뜻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는지 우편? 포스트? 메일? The package was sent. 네, 그 다음 네. 이건 몇 번째 녀석인지 late. 그 다음에 I didn't put much pepper. 페이퍼로 모인 사람 없죠. 페퍼가 페이퍼로 모인 사람 없죠. 그쵸? 페퍼가 뭐예요? 페퍼 그쵸? In the soup, Jack said it was spicy. 다음에 비록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는 휴가를 즐겼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지우는 비록 키가 작지만 농구를 잘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민지는 캐나다에 5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한다. 오케이. 오케이, 3번은 주의해야 되는 거 보입니까? 네. 됐습니까? 한번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민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 있죠? 그렇죠? 이 문장이 쓰여진 순간, 민지는 캐나다에 살고 있을까, 아닐까? 아닙니까? 됐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칸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하십니다. 트윈이 뭐예요? 트윈 쌍디죠. 쌍디. 비록 그들은 과자이지만 그 다음에 They did not believe it.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설을 쓴다. 무슨 시제죠? 그 부분은 가난할지라도 행복하다. 무슨 시제죠? 시제죠. 아. 자, 오늘 다 풀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확실한 게 다 먹지. 아 이거 이거 쌤이 졸렸단 말이야. 그래? 쌤이 일부러 막 때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뭐하러 그러는 짓을 해? 헐.
네이비엠 풍도. 오케이. 1번. 자, 우리 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겠다. 누구는? 누구로부터? 뭐 했었니? 시제는?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돌 스타, 남자라 치고, 안만 길어봤자? 히. 그럼 그는 사랑받았었니? Was he? Loved. 누구에 의해서? By T. 능동태.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했었니? 그렇죠. 10대들이 사랑했었니? Did teens loved 가 아니고 love the idol star? 안 되겠죠. Did they love him? Was he loved by them? 그 다음, 수동태를 바꾼 것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셀리가 uses 한대요. 무엇을? The washing machine을. 됐습니까? 언제 washes uses 한대요? 현재. 그러면 washing machine이 사용, 현재 사용된다. The washing machine is used. 누구에게? By Sally. 마미 언제 만들었대요? 누구, 아, 만들었다가 아니군요. 시켰다네요. 누구에게? 뭐 하도록? 중국어 배우도록. 됐습니까? 자, 사역동사가 나온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언제 지시받았다? 난 과거에 지시받았습니다. I was made. 뭐 하는 것을? To run Chinese. 누구에게? By my mom. 됐습니까? 중요하죠, 이거. 됐습니까? 맞다라는 거. 그 다음, Did he find his glasses in his room? 누가 뭐 했니? 언제 찾았니? 과거에 찾았니? 무엇을? 어디서? 그래서 그의 방에서. 그는 그의 방에서 그의 안경 찾았니? 그러면 그의 안경이 언제 못했니? 과거에 발견됐니? 그럼 그의 안경이 과거에 발견됐니? 그래서 그의 안경이 과거에 발견됐니? 디드. 오케이. 그럼 find 하는 거야, find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발견된 이란 말을 사용할 거죠. 발견된. 무슨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야? be 동사죠. 그렇죠. 근데 묻는데, 묻는 문장이래. 됐습니까? 그러면 그의 안경이 발견됐니? Were his glasses found? Were they found? 어디서? In his room. 누구에게? By him. Were they found? 자, 나머지도 맞는지 봐야 되겠죠. She didn't invite. 그녀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초대하지 않았다. 누구를? 나를. 어디에? 그녀의 학교 페스티벌에. 그러면 누구는 뭐 받지 못했어? 난 언제 초대 못 받았어? 난 과거에 초대 못 받았다? I wasn't invited. 어디에? To her school festival. 누구에게? By her. 됐습니까? by를 쓰는 경우는 뭡니까? 행위자인 경우죠. 행위자가 뒤로 가는 경우에 by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you must hand in. 너는 제출해야만 하죠. 무엇을? 리포트.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럼 제출 당할 건 뭐야?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 했죠. what에 대한 대답이. 그러면 너의 보고서는 제출되어야만 한다. Your report must be handed in. 언제까지? By tomorrow.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 뭐 있는 수동태이자 조동사 있는 수동태이자 얘가 뭐를 이루고 있어? 동사 구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이 in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다. 뭐 I took care of him. 이걸 수동태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를 뭐 했대?
돌봐도 되죠. 그럼 그는 돌봐줌을 당했다. 과거 시제 he was taken care of by me. 이게 그대로 다 쓰여져야 돼요. 이렇게 이걸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핸드. 아 미안. 와우 너무 좋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바르게 됐어. 무슨 The drawer was filled with clothes. She is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그러니까 드로어가 뭐예요? 드로어. 옷장은 클로즈시고 또 되고 책상. 그림 그리는 사람도 되죠. 드로우가 그리다도 되고 끌다도 된다 했습니다. 드로워를 했잖아 니들. 그니까 그래서 서랍은 끌어당겨야 되잖아. 드로우 서랍.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채웠었다로 바꾸란 말이죠. 누가 채웠어? 옷들이. 그렇죠. 옷들이 채웠다. 클로즈가 클로즈가 뭐 했다? 필드 했다. 무엇을? The drawer. 바이를 왜 씁니까? 능동태인데. 됐습니까? 클로즈가 필드 했다. 무엇을? The drawer. 마찬가지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무슨 시제야? 클래시컬 뮤직.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 클래시컬 뮤직. Interest her. 됐습니까? 클래식한 뮤직이 뭐한다? 인터러스트 뭐하다? 흥미를 갖게 하다. 클래식한 뮤직 인터러스트 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뭐? 왜? 그건 네가 챙겨 오고. 그다음 계속해서 1번.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자, 락의 뜻이 뭐예요? 락. 락. 잠그다죠, 잠그다. 게이트는 대문이죠. 그러면 문이 잠그겠어, 잠기겠어.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 문이 뭐 한다? 잠긴다. During the winter period. 겨울 기간 동안. period는 기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이 잠긴다 하고 싶은 뭐라고 그래야 돼? The gate is locked. 그러니까 얘가 잠그다니까 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뭐? 잠긴. 이제 붙이니까 다 문이 잠겨 있다.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them. 그들에 의해서. 그럼 그들이 잠근다. They lock. 현재 시제죠. They lock. 무엇을? The gate. When? During the winter period. 됐습니까? 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Wash의 뜻은 뭐예요? 씻다죠. 그러면 슈즈가 뭔 뜻인지 다 알 거고 슈즈가 와시를 해. 와시를 당해. 와시를 당하죠. 그렇죠. 근데 언제 와시를 당했대? 그렇죠. yesterday 했죠. 그러니까 the shoes 안만 길어봤자 day고 그것들이 과거에 시켰으면 그것들은 과거에 시켰습니다. they were washed. 누구에게? by my mom. 언제? yesterday.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my mom이 무슨 시제로 씻었어? 그러면 my mom washed what?
The shoes. 언제? Yesterday. 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elect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elect 뭔 뜻이에요? 아, 뽑히다 선발되다 뽑히다. 그럼 민호가 뽑혔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쵸? 민호가 뽑혔습니다. 민호 elected 뭐로써? as our class lead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elect의 뜻이 뭐예요? 선발되다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 어, 선발됐다며. 됐습니까? 그러면, 민호가 엘렉트를 하는 거야? 엘렉트를 뽑는 거야? 뽑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민호가 뽑혔습니다. 민호 was elected. 예, 이제 수동태 이런 거 배우면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 됐습니까? 헐트의 뜻은 뭐죠? 입히다. 그렇죠. 아프게 하다도 되고 아프다 둔다 되고 이런 애는 뭐 I hurt 되고 I was hurt 둔다 된단 말이야. I hurt 나 아파 이 말이고 I was hurt 하면 누가 날 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elect는 뽑답니다. 뽑다. 그럼 민호가 뽑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민호가 뽑혔으니까 수동태 해야 하는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By us겠지. 우리 반 리더로 뽑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뽑아서 무슨 시제로 뽑은 거야? 그럼 우리가 과거에 뽑았다. We elected. We elected. 민호. Our class leader. 외정식 문장이야. We elected. 그리고 our class leader. So, 민호. is our class leader. 몇 형식? 5형식이잖아. 어? We elected Mino our class leader. So, Mino is our class leader. 5형식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뭐, name A, B 하고 똑같은 5형식이죠. name A, B 하면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call A, B 하고 똑같은 5형식이죠. A를 B라고 부르다. elect A, B, A를 B로 뽑다. 맞습니까? 3번 문제 잘 복습하시고요. 누가 elect 동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hold, held 뭐 이런 게 보이네요. 그러면 next Friday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그러면 주디의 생일 파티가 열릴 것이다 이 말하란 말이죠. 그렇죠? 주디의 생일 파티가 열릴 겁니다. Judy's birthday party will be held. 4번 문제의 제목은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렇습니다. 열릴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열리겠어? By Judy. 그렇습니까? 그러면 Judy가 무슨 시제로 열 거야? 미래 시제로 열겠죠. 무엇을? 파티를?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Judy가 열 겁니다. Judy will hold. 무엇을? Her birthday party. 언제? Next Fri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1, 2, 3번 보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하면은 뭐냐? 미래 진행이야. 어떻게 되냐? 주디의 생일 파티가 열고 있는 중일 것이다. 파티가 뭘 열고 있는데? 파티가 뭘 열고 있는데? 이거는 왜? 토이스토리야? 장난감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다음 민출신 부분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을 해야 되나? 왜요? 좀 더요, 좀 더요. 아니 아니. 와, 멋진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봤자 1시간 50분 밖에. 여러분들 풀이, 오답 수정하는 시간 10분 빼니까.